강원특별자치도 주연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찬성 2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지원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방안과 특례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심의합니다. 지원이 설치 법안은 통과됐지만 제주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 문제가 남아있습니다.